네, 안녕하세요. 청년의원입니다.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휴머시스라는 종목에 대해서 영상으로 심층 분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 화면 따라오세요. 네, 휴마시스 코드번호 205470이에요. 자, 휴마시스 같은 경우에 2020년 6월 달에 가장 핫하게 상승을 한 초폭등주입니다. 물론 휴마시스보다 이전에 더 크게 급등한 대한민국 전무 후무한 주식이 바로 삼성 중공업 우선주입니다. 유튜브에서 작전 세력이 알아야 될 작전적 기법 휴마시스와 삼성중공우 검색하면 제가 만든 영상이 될 것입니다. 앞전 그 영상 꼭 참고하시고요.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땅에서 넘어진 자 땅을 딛고 일어서야 되고 물에서 빠진 자 물을 헤치고 나와야 하며 주식에서 망한 자 주식으로 일어서자 이런 컨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휴마시스 상승 원인은 일단은 외형적 요인은 셀트리온과 코로나19 항원 진단 키트 공동개발 착수속이 상가 들어갔죠. 하지만 내부적 요인은 결국에 바로 이거예요. 꾼들의 작업 전환사채, 콤볼트 본드라고 그러는데요. 152만 주가 1375원의 행사가가 나왔다는 거죠. 사모주식의 역시 10이 진환되고, 재무점수는 일단 100점 만점에 32점이고요. 기술점수는 이미 해먹은 단물에 빨린 바나나 같다. 즉, 족족 빨린 바나나니까 먹을 게 없다. 즉, 끝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다트 전자공시 사이트와 여러 가지, 그 다음에 차트를 띄워서 기술적 분석, 기본적 분석부터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기업정권 차트에서 기술적 분석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차트를 클릭을 하시면, 자, 우리가 아무리 급락하는 주식도 끝없이 급락할 수가 없고, 아무리 급등하는 주식도 끝없이 급등할 수가 없습니다. 자, 휴마시스 같은 경우에 이거 상승 1파와 2파와 3파가 진행된 거예요. 자, 여러분들 제가 나눠드렸던 급등 27비 책자와 동영상 외장하드를 보면은 상승 1파와 상승 2파와 상승 4파 끝나면 대개 끝물이에요. 끝물이고, 제가 유튜브에서 아마 급등주 굿비치 휴마시스 먹어라라고 하면 영상이 있을 거예요. 삼성중공 우선주와 함께 6월 25일 날 정도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하한가 쳐박히고 시가 이하 찍은 애들이 크게 먹는다. 약 30, 40% 정도 먹고 나왔죠. 일별 주가 뭘까요? 그게 바로 급등주 굽이치기예요. 급등주 굽이치기 단기간에 가장 빨리 먹을 수 있는 게 신규주 비치 그리고 급등주 굽이치기인데 신규주 비치기는 오래간만에 상장이 돼야 신규주 비치 대박이 나고요. 급등주 굽이치기 폭등주의 첫 조종 1번 타자를 노려야 돼요. 자, 휴마시스가 하한가 처박히고 시가는 절대 사지 말고 다음날에 시가 밀릴 때 사는 거 아닙니까? 그 받고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 나왔거든요. 그럼 휴마시스가 이제 어떤 모습을 가지고 이게 세력들이 물량을 조절하고 하는가를 말씀을 드리면 일단 전환사채가 나오는 물론 셀트리온 회사는 셀룸메드와 달리 계잡주가 아니에요. 좋은 회사예요. 그 지금 여러분들이 2020년 2월달부터 2020년 지금 현재 6월달까지 대한민국뿐만 아니고 미국까지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는 코로나19 케이스가 무려 4만 5천 명 정도가 신고가가 나왔어요. 트럼프 정부가 멘붕이죠. 이것처럼 대다수 산업이나 경제가 위축이 되고 매출이 급감되고 그러는데 유일하게 진단키트나 우리나라 제약바이오 산업은 굉장히 실질적으로 매출액이 증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휴마시스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이 전환사채 물량 시점에 맞춰서 나오는 꼬르마 모습이 나왔다 해서 이건 아마 이런 모습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휴마시스 작전과 삼성중고 우선주 작전을 비교해 보면 삼성중고 우선주는 올라갈 땐 연속 상한가 나왔지만 내려갈 때는 점한가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휴마시스는 점한가 한번 나왔어요. 고점에 잡은 개미인데 얼반 죽이고 출발하겠다 이 말이거든요. 결국에 자기들 물량 정리예요.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 전환사채 물량이 상당히 많이 시장에 출회가 되었죠. 그럼 숨어있는 주식 담보 물량이나 이런 게 없다고 또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은 제가 볼 때는 점유율 빠진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아마 네이버 토론실 보면 휴마시스가 적어도 3만 원 간다. 왜 청년회는 이거 계속 빠진다고 하느냐? 자, 제가 여러분들 가장 누구나 다알수 있는 국민 계좌죠. 대마 관련주. 뉴프라이드라는 종목을 한 말씀을 들어볼게요. 뉴프라이드는 717원에 지금 상장 폐지 실질 심사가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거 뉴프라이드가 굉장히 많이 급등할 때이 종목 상폐 된다고 네이버 드론실 팍스넷에 글을 엄청 올렸거든요. 욕 많이 들어먹었죠.
자, 이 과거에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럼 이 프라이드를 저거 어떻게 움직이는가. 자, 미국이 한산기업이에요. 한산기업인데 이게 결국에 우리나라 MA꾼하고 같이 결합돼가지고 크게 한 따까리 해먹은 거죠. 자, 보이십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5년 전이에요. 2015년. 2015년. 21,300까지 갔어요. 월봉상으로 굉장히 행보했다가 앞전에 상승 1파가 나왔고 여기서 조정 나오고 상승 2파 나오고 조정 나오고 상승 3파 나 끝나요. 이제 프라이드가 결국에 이 없어지는데 어떻게 빠지는가 보세요. 쩜한 거 없죠? 왜? 제가 작전 세력이 알아야 될, 작전 세력이 배워야 될 가장 작전주의 표본 삼성 중공 우선주 유튜브에서 청년원인 금세감 나올 겁니다. 그거 영상 참고해 보시면 시장의 민원을 없애기 위해서, 충격을 없애기 위해서 하락도 파동이 진행돼요. 이렇게. 뉴프라이드가 2만원을 할 때 그 당시 네이버 토론실에서는 4만원, 5만원 간다고 그랬어요. 월봉 볼까요? 자, 21,300원이요. 월봉상으로 바닥을 막 끼다가 날린 거예요. 자, 그럼 2016년에서 지금 현재 다시 2020년으로 보겠습니다. 월봉. 자, 6월 27일 왔어요. 자, 삼성, 중공, 무선주도 볼게요. 작전주라는 것은 월봉상으로 바닥을 바박 낀 주식이 해먹거든요. 10년 한 번씩 꼭 작전세력을 내부자와 함께 해먹는 경우가 많아요. 개미만 다치는 거죠. 삼성, 중공, 무선주도 월봉상으로 굉장히 행보하다가 날려버렸죠. 이것도 결과적으로 점진적 하락 들어가죠. 점만큼 없지만. 그 월봉은 우리가 또 휴마시설 종목을 보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굉장히 행보를 하다가 날려버렸어요. 그 15,400원 뚫기 힘들어요. 물론 여기서 셀트리온이 어떻게 또 매출이나 수거주의에 영향을 주는 또는 영향 아주 성과 있는 저 코로나 치료제에 대한 성과 있는 막 그게 나온다 모를까 뭐 불가능한 거거든요. 이 진단키트 이런 건 모르겠지만 백신 종류는 미국 같은 경우 메이저 제약사도 금방 나오기 힘든 거거든요. 임상을 계속 임상을 전임상하기 전에 굉장히 많은 단계와 플로우가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게 저만가 거래가 이 정도가 역사적 고까지 계속하기 힘들다. 그 점진적으로 꼬박꼬를 줄 거다. 그래서 개미 투자가들은 이런 종목을 접근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이 기술적 분석이고요. 네, 기술적 분석은 모두 차트 분석이나 거래량 분석을 기술적 분석이라고 그러고 기본적 분석은 회사의 본질 가치, 내재 가치를 보는 것을 우리가 기본적 분석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재무제표 분석을 우리가 기본적 분석이라고 그러는데요. 우리가 사업보고서를 보는 것이 보통 제일 좋은데요. 재무제표가 나오니까. 우리가 대한민국 기업은 대개 12월 결산법인인데 사업보고서가 보통 3월달 나오게 돼 있죠. 감사보고서 같이. 그 다음 분기보고서는, 1, 4분기 보고서는 3월 31일까지니까 5월 15일까지 나오게 돼 있고요. 반기보고서가 6월 30일까지니까 보고서는 8월 14일까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보통 전자공시 사이트, 다트 사이트에서 보나 저 같은 경우에는 내부에서 휴마시스라고 제가 검색해 보겠습니다. 그 내부에서 휴마시스 검색해서 보시면 이 재무정보가 좀 잘 스마트폰 버전에서는 보다 보기 좋아요. 종목부스 들어가 보시면 재무분석이 나와요. 보시면 휴마시스가 스펙 관련해서 상장했지 않습니까? 매출액은 84억에서 약 91억 정도 매출액이 나왔다. 스펙이니까 상장이 된 거죠. 가장 최근에 상장된 회사 1년 매출액이 뭐 8천만 원 되고 적자가 50억 나온 회사도 상장이 됐죠. 시가총액이 3천억이 넘어요. 그게 바로 뭡니까? 기술 성장성 모델 상장, 기술 특례 상장이라고 그러죠. 과거 바이오 특례 상장, 테슬라 상장, 그 다음에 기술 특례 상장, 요즘에는 소보장 상장 제도까지 매출액이 얼마 안 되어도 한국 거래소가 성장성이나 발전성이나 고용성이 있다 싶으면 상장을 쉽게 주는데 10개 중에 1개 또는 50개 중에 한 개만 제대로 된 기업이고 나머지는 대개 개미든 빼먹기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우리나라 신규 상장주는 대개 10개 중에 9개는 상장하지 말자 매출액이 감소됩니다. 감소. 왜 한국 거래소는 자꾸 기업 신규 상장을 해주느냐. 결국 세수 효과가 아닌가 생각되고 그것 때문에 고용 효과도 나오니까 뭐 그렇게 자본주의 꽃이 결국 증권시장이지 않습니까? 자본 조달 창구가 증권시장이니까 선진국을 따라가는 어떤 저 후진국에서 선진국을 따라가는 그런 모델. 저 내 몸은 소
인데 큰 미국 사람 옷을 입는 뭐 그런 형태가 아닌가. 그렇다 하더라도 10년, 20년 지나가고 나면 이 불합리한, 불공정한 정권 시장도 많이 바뀌지 않을까. 막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IFRS 기준으로 여러분들 그래서 상표 규정은 연결 기준이 아니고 별도 규정이다.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 당기순이익을 보거든요. 영업이익을 보는 것이 아니고 상표 규정에서는.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에 보면은 우리가 적자가 19억 났다가 흑자가 났다가 지금 다 적자가 나 있어요. 적자가 몇 년간이죠? 3년간이에요. 코스닥은 몇 년간 적자가 나면 위험합니까? 4년간이에요. 하지만 이거는 뭐죠? 스펙 관련주로 상장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매출액 얼마 안 되는 회사고. 근데 이거 분기 보고서를 보면은 분기 보고서는 뭐가 되었다? 증가되었다. 이걸 알 수가 있어요. 1사분기, 분기는 흑자가 나와 있습니다. 이게 좀 특이한 경우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또 기업 개요와 기업 현황도 여러분 보실 필요가 있고요. 기업 개요란 뭘까요? 기업 개요를 보면 경기도 안양이 존재하고 있고요. 대표회사는 차정학이에요. 차정학 씨가 아마 여러분들 전자공시 사이트 가서 사업보고서 보면 바이오 관련 이쪽 전문가예요. 설립일은 2000년이고 상장일은 2014년이다. 스펙 관련으로 상장되었다. 이걸 알 수가 있어요. 총 발행 적시수는 3,400만 주이지만 전환사채가 전환되어서 물량이 증가되었다. 이걸 알아야 될 겁니다. 자, 그럼 전자공시 사이트 들어가서 제가 같이 한번 1사분기 가장 최근 나온 1사분기 보고서 보겠습니다. 회사의 개요부터 볼게요. 설립일은 2020년 2월 3일 날, 자, 우리가 나와 있죠. 나와 있고, 휴마시스 주식회사고, 2017년에 이제 코스닥 시장 상장되었다. 상호 변경이 2017년 9월 달에 상호 변경되었다. 이걸 알 수가 있고요. 목적 사업은 진단 목적 의료 연구 의료 기기예요. 가장 최근에 폭등한 것이 우리 셀트리 연구 같이 연구 개발해서 코로나에 관한 치료제를 개발하겠다. 이것 때문에 상한가가 연속 상한가 쳤죠. 쳤다가 결국 전환사채 물량이 튀 나오면서 저만가 쳐봤고 지난 금요일날 입고 받고 아랫방 우방 하루에 약 40% 줬는데 물량이 엄청나게 거래가 되었어요. 이런 모습은 제가 기술적 분석 차트 분석하면서 전형적으로 작전 세력 이 입고 받고 줄 때 물량 풀이 할 때 나오는 구간이니 단타는 가능하나 중장기 투자나 여기서 들고 가는 신규 투자는 위험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요약 재무 정보를 보면 이제 이렇게 쭉 나와요. 그럼 지금 매출액이 이제 1사분기 같이 한번 볼까요? 21억이 매출액이죠. 그럼 1년에 91억 나오니까 매출액은 거의 비슷하다. 이거 볼 수가 있고 단 특징적인 것이 영업이익과 그 다음에 순이익이 증가되어 있다. 이게 중요하죠. 2억 8,500. 이게 중요해요. 그러면 매출액이 증가 안 해, 증가하지도 않았는데 왜 재무상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증가했을까? 이걸 좀 볼 필요가 있겠죠. 그러면 이게 이제 재무제표상으로 같이 다 본다 그러면 유동자산이나 여러가지 비유동자산이나 자산총계 다 보는데 재무의 건전성을 볼 때는 우리가 자본잠식률을 봐야 되거든요.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물론 이 회사 자본잠식회사는 아닙니다. 자본총계 220억으로서 150억에서 비해서 증가했죠. 증가한 이유는 바로 뭐죠? 전환사채 물량 자본전입이다. 이거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좀 봐야 될 것은 뭐냐. 주주에 관한 사항을 클릭해보면 차정학 씨가 대표이사죠. 7.2% 가지고 있다. 그 대표이사 지분율이 굉장히 작다. 이거 볼 수 있고 이 친구들은 회사 설립할 때 얼마에 설립했을까요? 주당 500원에 설립했죠. 또 전환사채업자는 발행가가 굉장히 싸죠. 전환가가. 엄청나게 돈 버는 거예요. 주가가 몇 배 뛰겠나요? 그러면. 이거 지금 엄청나게 버는 겁니다. 15,400원. 고점에는 팔았겠지만 만원부터 팔기 시작했는데 전환사채업자 행사가 가격 보면 상당한 이득을 봤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월봉상으로 보면 이 거래량 같은 경우 일별 주가도 보더라도 이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수상한 거래가 많이 나왔어요. 자, 기관 투자가가 지금 계속 팔고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걸 연기금이나 어떻게 파는가를 본다고 그러면 이렇게 볼 수가 보면 됩니다. 자, 여러분 사용한 HTS에서 아마 이런 기능은 웬만한 증권사 다 주고 있거든요. 제가 보고 있는 화면은 키움증권 기준이에요. 현재 가차에서 툴을 클릭하면 종목별 투자자가 나와요. 나오면 휴마시스에 대한 개인, 외국인, 기관계, 금융투자, 보험, 투신, 기타금융, 은행, 연기금, 사모펀드, 국가, 기타법인, 내외국인, 투자 동향이 나와요. 그걸 보시면 기관 개라고 보면 파란색이 쭉 나와 있죠. 이 친구도 엄청나게 팔고 있다.
전환사채도 팔고 있다. 이걸 아셔야 되고. 그리고 걔들이 끝없이 팔면은 안 되니까 나름대로 시장에 데이트레이드 팀이나 물량 설거지 팀도 결합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6월 26일 날 아랫방 우방 약 30% 발생됐는데 무려 거래량 6,400만 주예요. 그럼 이 주식의 총 발행 주식수가 몇 주냐? 자, 계산해 보면 발행 주식수가 3,200만 주예요. 그럼 대주주가 안 판다 치면 8%가 못 팔면 그 92%가 물량이 도는데 그 물량이 몇 배가 증가했다. 그 250%가 물량이 나왔다.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식은 이제 들어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답니다. 왜? 다음에 올라갈 때는 이 주식이 만약 고점 벗기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매출액 증가하는, 즉, 셀트리온과 함께 매출 증가하는 백신 개발이나 코로나 치료제 개발이 현실화됐고, 그게 매출이 이어지고, 조급하게 일주일 안에 이렇게 나온다고 하면 2차 상승이 가능해요. 근데 이게 1, 2년 뒤에 나온다. 그리고 그 뒤에 주가가 이렇게 빠질 건데요. 빠져나와봤자, 그러면 이 뒤에 수직으로 상승할 수 있을까요? 원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는 계속 치마하는 주가니까 절대 현재 상황에서는 고점이 자꾸 낮아지는 거니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상 종목 나름의 심층 진단, 휴마시스에 대한 진단을 해드렸고요. 아마 이게 좀 지나가면 휴마시스 주가가 제 방송이 맞았는가 안 맞았는가 세월이 지나가면 알 수가 있겠죠. 금일 날짜는 2020년 6월 27일 토요일입니다. 여러분, 주식은 좀 누구나 좀 스트레스 안 맞는 투자, 그게 낫겠고, 이유 있는 종목을 베팅 때리는 낫겠고, 지금 당장 급등주 매매는, 여러분 당장에 초보 투자가들은 급등주 매매가 그 추억 때문에 계속 급등률 하게 되어 있거든요. 벌면 빨리 버니까. 근데 그것보다 잘 안 벌어지는 거, 잘 안 움직이는 거, 그런 거 사가지고 1년 2년 들고 와서 움직일 때 파는 것이 가장 개미다운 투자법이다. 너무 급등주 따라가다가 자기 계좌가 벌 때는 100인데 이럴 때는 500이 된다. 이건 좀 반드시 명심하시고 천천히 가는 투자를 하시길 바랍니다. 전업투자가 또 다르겠죠. 제가 전업투자 기법은 유튜브에서 틈틈이 올리고 있으니 돈 안 받고 하는 겁니다. 무료입니다. 유튜브에서 제가 그냥 투척해드리는 거고, 강연회에서 제가 뭐 이거 돈을 엄청나게 받고 해도 관계없는 기법인데 여러분 투척드리는 거니까 열심히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미래는 여러분들 거고 여러분 계좌의 미래도 여러분이 하기 나름입니다. 주식은 일부 소수가 큰 돈을 버는 게임인데 만만한 게임 아니지만 답은 있다고 보이고, 오늘 여러분 손실나더라도 빨리빨리 손질나는 거 손실나는 거 손을 치고 하루 이틀 쉬고 다시 출발하고,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막 그래 보입니다. 이상 저는 청기노인입니다. 필승! 공시 빠사이! 여러분 부자 되세요! 오카네모치니 나떼 구다사이. I hope you'll be a rich man. 야, 너도 부자 될 수 있어. 웃자면 되는데, 얘. 많이 묻다, 이가. 진짜 많이 묻나. 배 안 고프나? 부자 되고 싶지? 유튜브 알지? 유튜브에서 청기노인 검색해봐라. 채널 나올 기다. 구독하기 누르고, 좋아요 눌러삐라. 니도 이제 금융 부자 되는 기라.